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공포의 선포의 기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23장 말씀을 읽으면서 절기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지키라고 한 것은 제7일을 안식일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생명의 기쁨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 그리고 이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유월절은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민설교의 다른 자들은 다 살아간 그 구원의 기쁨을 절기로 주셔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라고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난 즉 오순절이 된 날 오순절 77절이라고 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날은 무슨 기쁨이라고요? 능력의 기쁨을 나누라고 주셨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받은 그 기쁨이 신약시대에 와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유월 오순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오늘 보고 있는 말씀은 7월에 지키는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경일이 되면 휴일로 지정하고 쉬게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국경일에 일하지 않고 쉬게 할까요? 그냥 그날 하루 푹 쉬라고. 사실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국경일을 휴일로 정하고 쉬게 하는 이유는 그 국경일에 쉬면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신년 첫날 쉬었죠. 심지어는 미국은 다 쉽니다. 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해가 시작된 거예요.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 새해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국에서는 없는 일이 미국에서는 국경일날 있습니다. Independence Day, Thanksgiving Day, Christmas, New Year. 이때 미국에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 갑자기 옆집에서 뻥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네, 파이어볼. 즉, 폭죽을 터뜨리는 소리예요. 폭죽을 터뜨리면서 그 명절을 축하하고 기념합니다. 왜 폭죽을 터뜨릴까요? 그리고요, 미국에 와보니까 보통 때에는 폭죽을 터뜨리면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 명절이 아닌 날 폭죽을 터뜨리면요, 신고가 들어가게 되면 경범죄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명절날에는 폭죽을 뻥뻥 터뜨리고 불꽃이 하늘에 올라가고 막 소란스러워도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왜 폭죽을 터뜨릴까요? 저는요, 혹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월 1일 그날을 나팔절로 지정을 하셨습니다. 이 7월 1일 나팔절이라고 하는 나팔절은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부른 나팔도 아니고요. 이날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7월 1일이 되면 7월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오 성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나팔을 불어 7월 1일 날. 나팔을 크게 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나팔을 불라고 하는 그 의미가 요즘에 와서 집집마다 뭐 나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팔 부는 것처럼 크게 소리를 내서 뻥뻥 터뜨리는 것이 폭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민속학자가 동짓날에 팥죽을 써먹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동지가 지났지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그 절기가 우리 한국에까지도 스며들어온 것이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짓날 팥죽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냥 팥죽을 먹기만 하지만 옛날에는요 집 뺑 눌러 그 팥죽을 여기저기에다가 이렇게 쏟아놓았습니다. 팥죽이 무슨 색깔이에요? 팥색깔 아닙니까? 붉은 색깔. 붉은 색깔 나는 그것을 여기저기 놓으면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야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속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인방에 발랐을 때에 이제 장자를 죽이고자 하는 그 죽음의 그 권세가 그 인방이나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곳에 들어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것이 이렇게 변화되어서 동지에 팥죽을 쓰고 그 팥죽을 먹기 전에 이렇게 여기저기에 발라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폭죽을 터뜨리는 미국의 이 명절의 모습은 이 나팔절 절기가 이렇게 넘어온 것이 아닌가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엊그저께 사무실에 앉아있는데요. 갑자기 옆에서 폭죽을 뻥 하고 터뜨리는데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 나팔은요. 왜 불라고 하셨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이었습니다. 물론 매년 나팔을 불 때마다 희년이나 안식년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나타날 때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숫자로 바꾸면 얼마가 된다고 했어요? 777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불완전한 숫자가 6입니다. 7이 되기 바로 직전의 숫자이기 때문에 가장 불완전한 숫자인데 그래서 그 사탄의 숫자가 얼마라고요? 666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월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 종들이 훈련하게 되고 또 7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는 희년이 되어서 자기의 땅이나 집까지 도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이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능력 있게 임하며 사탄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월 대보름에는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를 내는지 아십니까? 호두나 얼음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이빨로 깹니다. 소리가 나게 깨트립니다. 왜 깨트린 줄 아십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불어미 도망간다. 귀신 도망간다. 이런 것들이 다 성경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기들은 다 나팔절인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월 10일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7월 1일을
나팔절을 지키라 하겠는데 7월 10일은 무슨 날이냐면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어떤 날입니까? 1년에 단 한 번 대제장이 어디에 들어가죠? 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는 불을 켜고 끄고 하기 위해서 매일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대속죄일. 그날이 바로 10월 10일입니다. 이날에는 대제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꺼번에 속죄받게 됩니다. 27절로 28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나흘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속죄됩니다. 이때 대장은 단 한 번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게 되는데 대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면 모든 이스라엘의 죄는 속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장이 살아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에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온 대제장은 염소 두 마리를 택해서 그 중에 한 마리를 무슨 염소라고 한다고요? 아사셀 염소다. 지난번에 제가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서 돌아오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멀리 치워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월 15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 7월 17일은 한국에 와서는 8월 15일과 같은 날입니다. 추석이에요. 추석 명절이 왜 있습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잘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둔 뒤에 이 수확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게 하셨다.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15일에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이 지난 5일 후부터 집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나뭇잎을 가지고 초막을 지운 후 거기에서 일주일을 살게 됩니다. 그럼 그때 그 초막은 무엇으로 지었을까요? 40절에 보니까 그 나무의 재료가 나옵니다. 첫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신의 버드를 취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양식보다 더 절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양식보다 더 절박한 게 뭘까요? 바로 물입니다. 여러분 사막에서요 다른 먹을 양식이 없어도 물만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광야 생활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광야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광야와 같은 고난이 계속되고 있고 연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광야를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느 때 더 기도한다고요? 좋을 때보다, 풍요로울 때보다, 어렵고 힘들 때 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학교가 우리에게는 참 필요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그들만 그랬나요? 신대기관도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시며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풍요로운 이 속에 살면서도 우리는 광야를 경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이 명절이 언제냐면요, 바로 초막절 명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냐? 초막절 절기에는 뭐가 필요한 시기예요? 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물은요, 우물에 가서 길러와야 되는데 가물어지게 되면 우물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물이 없어서 아우성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초막절 절기가 끝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디로 오라고요? 왜? 내게는 그 생수가 펄펄 끊임없이 흘러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와 함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 왜 예수님이 갑자기 명절 끝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그 절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셨다고나 이렇게 이해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소리를 딱 듣는 생각 하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는 물이 필요한 절기인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물이 끊임없이 흘러넘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 끝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마치 불타는 사막과 같고 또 물 없는 사막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한 나절 이상 사막 그 땡볕 속에 걸어가면 지치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은 아무리 사막을 걸어가더라도 계속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태양이 내려주는 죽음의 사막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성경을 읽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막과 같은 불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서 추수가 다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풍요로울 때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먹고 마시고 춤을 춥니다. 특히 이 당시 가나안의 족속들은 디오니소스 종교라고 해서 그 포도를 수확한 뒤에 그 포도주를 진탕 마시고 취해서 그냥 허랑방탕한 모습으로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절 때 모두 단정하게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기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절 때 나팔 소리가 들리고 폭죽 터지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뛰쳐나가서 춤추며 허랑방탕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시작해야지. 이 저 폭죽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능력을 받으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명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초막을 쳐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올 한 해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특별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쁨과 축복이 가득한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남을 미워해서 원수처럼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1년 내내 축복의 계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구원의 생수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살아가고 살기도 바쁜 세상입니다. 살아가며 살기도 바쁜 세상에 남을 미워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살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만큼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구나. 그렇다면 여러분, 서운하고 아쉬운 거, 짜증나고 화내는 거 여러분 오래 간직하지 마세요. 새해를 주신 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날린 것은 다 보내라는 겁니다. 남은 것들 다 흘려보내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사랑하며 살겠노라, 기뻐하며 살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겠노라, 찬양하며 살겠노라, 그것을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응어진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삽시다. 정말 사랑하며 살기로 바쁜 세상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뭐하나 짜증내고 원망하고 화내며 살겠습니까? 새날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특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묵은 것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오며 살 것인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기 위해서 새해를 주시고 폭죽을 터뜨리고 나팔을 불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속에는 꽁하고 가지고 있거나 또 미워하는 사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내 인생이 아깝습니까? 허비하는 인생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처럼 모든 나쁜 습성을 다 버리고 하나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이 인생을 아름답게 또 소중하게 갖고 가는 우리 리즈벨 한인친구들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셨는데 기가 막히게 새해 첫 예배,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내 얘기 벌써 그 1년 동안 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요날 딱 그 말씀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쁨으로 삽시다. 사랑으로 삽시다. 아끼고 돌보며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며 삽시다.